그야말로 이걸로... 삶은 감자. 삶은 거요? 감자로. 일단 이거는 껍질을 까야겠네요. 이건 껍질 뺏겼어. 이거는 껍질째 삶아서 내겠잖아요. 그래서 껍질째 삶아도 뺏겼어. 금방 벗겨. 금방 벗겨. 엄청 잘 벗겨져. 내 해봤지 다. 이거 갈 수도 있겠다. 감자로 음료 만든다고? 아니 감자 음료는 무슨 맛일래나? 약간 두유 맛 날 것 같은데? 열어. 감자에? 우유? 감자 우유? 근데 어우. 고구마 우유는 있는데 시중에 그건 맛있어. 네. 고구마 라떼가 느끼하잖아. 맞아. 고구마 다니까. 근데 감자는 그치? 감자 라떼야. 그러면 약간 느끼할 것 같아. 지금 이것만 보면은 뚜덕뚜덕할래나 좀 느낌. 소금. 어? 소금 음료수. 감자 소금이랑 어울리잖아. 음료수에? 어 되게 짤 것 같아. 막 단짠 단짠 편이니까 단짠. 설탕 대신 연유. 와 연유. 어 이거 달랬는데? 어? 이름은 어 맛있을 것 같은데? 이름 맛있을 수도 있겠다. 뭘 어떻게 하시려 그러지? 냉장고 얼음 끓여줄래? 오. 아 쉐이크예요? 약간 감자 쉐이크 우와. 대박이다. 아 얼음 진짜 시원하다. 아 미리 넣고 가는 거예요? 쉐이크니까. 난 태어나 처음 봐서 그래 지금. 감자 쉐이크란 단어 처음 들어봐. 이거 되게 간단한 거 그죠? 어 간단하긴 무지하게 간단하네. 아 근데 맛이 좀 궁금하긴 하다. 야,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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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느낌 없어. 끝이야 돼? 아니 무슨 근데 맛이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? 뭐지 이게? 아, 나 밀크쉐이크 진짜 좋아하는데. 일단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. 감자 향이 아예 안 나. 진짜로?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, 그지? 아, 밀크쉐이크도 이렇게까지 하얀 느낌이 아닌데. 아예 형님 감자 향이 일단 아예 안 나서 거부감이 덜할 것 같아. 자, 이따 띠거 띠거 따야 질러 한 번. 감자만 줘. 어? 그지? 근데 저도 이거 맛 진짜 좋아해요. 이런 맛. 이거 아 뭐라 해야 되지? 한번만 해봐. 없지. 그지? 그 여러분 옛날에 보면 캔디 아, 이거 캔디 아이스크림 있어요. 캔디 아이스크림 겉에 소다맛 뺏겨내면 안에 하얀 거 고맛. 액기스 모아놓은 맛. 어? 이거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해서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. 어떻게 하냐면 아이스크림 되게 진한 거 먹으면 죄짓는 거 같잖아 몸에 약간. 야.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. 야 이게 획기적이다 이거.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라떼랑 어른들이 좋아하는 곡물 라떼 뭐 이런 거 약간 등간만 하는 거 같아. 아침 식사로 딱이었다. 한 컵 딱 먹고 나가면 든든할 것 같은데.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?